오늘 한 위원장, 뭐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지원 유세 일정이 빼곡합니다. 그런데 여러 지원 유세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이 두 사람 범죄자 심판은 네거티브, 그러니까 흑색 선전이 아니라 민생 얘기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동훈 위원장의 이 발언이 정치권의 공방을 불렀습니다. 정치는 배가 차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공공성을 위해서 몸을 바칠 겁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정치를 뭐가 차는 게 문제지 정치란 말은 죄가 없고 지금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같은 사람들은 순전히 자기 징징거리기 위해서 정치합니다. 자기가 감옥 가기 싫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받는 것에 대해 복수하기 위해서 사적인 복수를 위해서 정치합니다. 징징거리기 위해 정치한다. 범죄자들 정치에서 치워버려야 된다. 혹은 아마 이거 그 조국 혁신당의 슬로건을 비꼰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감옥 가기까지 3년은 너무 길다. 특히 그런데 이제 장유미 변호사님. 네. 정치를 뭐가 차는 사람의 문제다. 이 발언 때문에 오늘 공방이 좀 있었어요. 품격 있는 정치인이라면 입에 올릴 수 없는 말을 유권자들 앞에서 한 겁니다. 이 발언의 가장 큰 문제는요.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살려야 되는 위치와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 혐오를 조장한다는 데 있어요. 예. 어제도 국회 세종시 이전 이야기하면서 여의도 정치 끝내겠다라고 했죠. 그리고 비대위원장이 되면서도 뭔가 정치 혐오에 기댄 정책들 냈습니다. 세비를 깎겠다, 어쨌다. 이런 부분들 유권자들 마음 크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거친 발언이 쏟아질까? 이제 조급한 거죠. 그러면서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가졌던 반짝반짝거림 그리고 장점 모두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퇴색하고 있는 거죠. 예. 뭔가 스마트하고 정확하고 굉장히 똑똑한 그런 느낌의 정치인이 사라지고 예. 조급하고 다급한 그런 이미지만 남아서 어떻게 국정운영을 국회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실언 중에 실언을 한 건 이런 다급하게 발로라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장희무 변호사가 말씀하셨던 구태정치 혹은 정치개혁이 정말 한동훈 위원장의 슬로건이 먹혔는지 안 먹혔는지는 총선 뚜껑 열어봐야 하는 거니까요. 이제 다만 이런 것 같아요. 저혁진 변호사님. 네네. 그 뭐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현 정부를 위한 거의 최대치의 비판, 뭐 논란의 발언들도 있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 발언이 매우 공격적이긴 했어도 말실수나 논란이 부를 만한 발언은 비교적 덜했다는 평가들이 정치권에 있었다면 근데 오늘 이제 뭐가 차는 사람들이 문제다. 이거 의도했다고 보세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글쎄요. 뭐 의도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머릿속에 생각했던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나왔을 수도 있는데 대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치킨 먹으면서 치킨은 살 안 찐다. 내가 찌는 거지. 이런 이야기 하는 거랑 뭐가 다른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뭐 정치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예. 정치를 잘못하는 사람들이 잘못되는 거지. 예. 그다음 모든 일이 인인성사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일들은 다 사람에서 비롯되는 건데 예. 사실은 이제 그 2주도 안 남았어요. 예. 오늘 이제 13일 남은 거고 그다음에 그 사전투표까지 생각하면 뭐 한 열흘 정도 남았다고 봐야 되다. 맞아요. 이제 그런 마지막이기 때문에 말이 더 거칠어지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예. 어찌됐든지 간에 제가 보기에도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는 그렇게 어울리는 말은 아니었던 것 같고 으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저런 말을 했다라고 하면 뭐 정치를 뭐 같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뭐 맞는 말을 그 어울리는 말을 했네 이재명 대표에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는 조금 의외의 이야기였던 것 같다. 저도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너무 이재명 대표까지 해서 또 조롱하지 마시고요. 다만 범죄자들을 정치에서 치워버려야 된다. 뭐 징징거리기 위해 정치한다. 정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를 뭐가 차는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했는데 애초에 민주당 과도한 대응을 자제하길 부탁한다. 중앙당 차원에서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오늘 각 의원들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화면을 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욕설에 후보들의 과도한 대응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욕설을 했다고 해서 그의 똑같은 수준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 때문에 이러한 공지를 후보들에게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거친 말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집권 여당 대표로서의 품위마저 내버리기로 하였습니까?
근데 이제 서영주 부대변인께 여쭤볼 건 장유미 변호사가 상당히 비판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잖아요. 중앙당에서는 당이 좀 알아서 할 테니까 각 개인별로 싸우지 말고 자제해라라고 했는데 뭐 신영 대변인도 그렇고 뭐 정청래 의원도 뭐 개에게 직접 사과라는 등 근데 일단은 개개별로 비판해도 뭐 괜찮다 뭐 이런 겁니까?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저희가? 아니 뭐 이제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이제 저희 공지를 받아들일 이유는 없는 분 같고요. 아니요. 정청래 의원만. 예,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 원래 뭐 제어를 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워낙 이제 본인 스타일대로 이렇게 대응하시는 분이고 김민석 이제 상황실장 얘기했던 거는 거친 언어에는 거친 언어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선거를 앞두고 또 막말이 쏟아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좀 일단은 상황실에서 조절한 것 같아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왜 저렇게 거친 언어를 던졌을까? 그러니까 정치를 모처럼 하는 사람이 문제다. 이건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파가 무슨 죄겠어요? 대파를 드는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걔가 무슨 죄입니까? 저런 발언하는 사람이 문제겠죠.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정치의 혐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본인 스스로 어떤 지금 총선을 앞두고 방법이 없으니까 회로가 꼬였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전혀 뭐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본인이 평상시에 쓰지도 않던 언어를 던진 거란 말입니다. 예. 저는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아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반등할 만한 바닥이 무너졌다라고 좀 판단이 돼서 아마 예. 그런 판단하에 선대위의 상황실장이 자제해라. 결국에는 스스로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맞대응할 수 없다라는 어떤 전략적 판단한 것 같아요. 예, 이현정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자, 근데 평소에 말을 거치게 하는 사람은 뭐 그 해도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평소에 그렇지 않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 이제 굉장히 뭐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근데 좀 전에 우리가 했지만 며칠 전인가요? 이재명 대표가 시장에 가서 연설을 하는데 어떤 분이 막 항의를 했어요. 예. 뭐 안동 출신에 저런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별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자,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을 별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뭐 문제되면 이직 발언이라든지 뭐 등등 뭐 이재명 대표 1일 1실언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저 그냥 뭐 이재명 대표는 그러려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않아요. 민주당이 뭐 암컷 뭐 이런 거 이야기해도 막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개라는 이야기를 한마디 하니까 뭐 다들 뭐 거친 이야기다 뭐 우리는 똑같이 대응하지 말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 글쎄요 물론 뭐 이 발언 자체도 잘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이야기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이 발언에 대해서 뭔가 막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도 한번 막말을 쭉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그렇게 이 이야기를 할 건 아니고 본인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 시민들이 비판하면 비판했지 이 민주당은 비판할 게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일단 첫날부터 한번 세게 치고받은 양측 그런데 공방이 이어진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충청 지원 유세 자리에서 본인 피습 사건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피습 사건 대처를 비교하면서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었는데요. 배현진 의원도 맞불을 놓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자기가 피습당한 것이 특정 집단의 욕망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건가요? 정말로요?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테러는 범죄고 테러로 정치 장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논리라면 배현진 의원에 대한 테러는 특정 집단인 그런 민주당의 욕망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여러분 야당 거의 당수를 대추들한테 목에 칼로 찔렀는데 배현진이 주먹으로 맞은 사건은 볼멩이로 맞은 사건은 폴리스라인을 치고 과학수사를 하고 난리뽕짝을 치면서 증거를 채집하는데 야당 당수가 피를 흘렸는데 그 혀를 한 시간도 안 돼서 물청소를 합니다. 야당은 정권에 반대되는 세력은 그렇게 해도 돼 라고 읽힐 수 있지 않습니까? 글쎄 저 더 이 단어 읽기 별로 싫은데 난리뽕짝 배현진 의원 사건은 폴리스라인 치고 과학수사하고 난리쳤는데 야당 당수가 피 흘리는 걸 한 시간도 안 돼 물청소한다. 오늘 자정이었나요?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가락시장에서 본격적인 출정식을 같이 했던 이제 송파 지역구인 배현진 후보인데 헬기 난리뽕짝 전 국민이 다 안다. 여기서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국민의힘도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올 연초에 피습당한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우리나라 같은 민주국가에서 저런 테러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거는 그 배현진 의원의 케이스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이야기를 못하러 똑같이 그
뭐야 드러내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지는 않고요. 뭐 물청소 운운했는데 사실은 그 범죄 피의자를 검거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관련해 가지고 물청소는 아무런 뭐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러한 피습 이후에 대처하는 그런 태도는 제가 봐도 완전히 달랐던 건 사실 아니었겠습니까? 헬기를 이용해가지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갔던 것은 우리나라 역사상 거의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예. 모든 관련된 규정에도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서울대 병원하고 부산대 병원을 비교해가지고 예. 지방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약간 폄하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주 거는 아무리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실수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한 본인에게 이렇게 유리하다고 생각되지 않은 일들을 자꾸 꺼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일단 이 난리뽕짝이라고 앵커님도 입에 담기 싫다는 그 단어는 부적절하죠. 예. 그런데 저는 이런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때 수사의 방식이나 정도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고 다만 배현진 의원의 반응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 저는 물론 이재명 대표 이 발언이 적정하지 않았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면 예. 배현진 의원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또 헬기 난리뽕짝이다 이런 표현 썼습니다. 예. 경박하죠. 왜냐하면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향해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을 했었습니다. 강도 높게요. 예. 사실 신체를 어쨌든 조롱하듯이 하는 발언을 한 전례가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아, 참 격조가 없구나. 이 사람이 크게 변하지 않는구나. 이런 인상을 다시 한번 주기 충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장유 변호사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는 이러한 경우를 당연히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처럼 배현진 의원처럼 이 대표의 마음을 절 다 헤아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피습 사건에 대한 언급을 최근에 좀 많이 한 것 같거든요. 본인 피습 사건이 이게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뭔가 본인의 피습 사건을 지원유세 때 하면서 좀 더 지지층 결집을 꾀하는 이런 목소리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발언이 나올 것 같은데요. 물론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검거했기 때문에 물청소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 같은데 이를테면 피습당했을 때 이 입고 있었던 셔츠 같은 경우에는 증거물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폐기물에서 민주당 당직자들이 찾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경찰 수사 뿐만 아니라 지금 조국 혁신당이 힘을 받고 응원을 받는 그 이유도 대한민국의 현재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했는가 여야의 공정한 칼날을 대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표가 있다는 점을 다시 환기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예. 좀 제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일반인들이 쓰는 용어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전 저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뭐 정말 이 좀 처음 들어본 이야기인데 아무리 그렇지만 제1야당의 대표가 매일 쓰는 일상적인 용어가 우리 일반 국민들이 쓰는 용어가 아닌 정말 뭐 껌 씻고 다리 덜덜 떨고 뭐 이런 이야기라든지 이찍이라든지 뭐 난리뽕짝이라든지 제발 좀 이런 말씀 좀 안 쓰면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가요? 이런 말씀 안 쓰면 그냥 말을 아예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정말 제가 볼 때는 우리 저 정말 어린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배울까 두렵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니까 매일처럼 이재명 대표가 쓰는 용어나 이런 것들이 제가 국어사전 찾아봤어요. 찾아 있는데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런 말씀 이제 앞으로 선거 때 계속 말을 하실 텐데 제발 좀 우리 평균적인 일반인들이 쓰는 용어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벌써 전선이 두 개나 만들어졌고 첫날부터 꽤 뜨거운 정치 공방 그런데 여기 계신 네 분 모두 좀 너무 격앙돼 있으니까 좀 차분하게 국민적 눈높이에서 말을 해달라는 건 양당 공의 주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계신 네 분들은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마포, 서대문, 용산 뭐 이렇게 첫날부터 일정이 빼곡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마포 지원 유세 가운데 마포 구민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학부모님의 편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님. 마포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의 마음을 담은 편지입니다. 네네네. 한동훈 위원장님, 제발 서울시의 위법 행정으로부터 저희가 잘 살 수 있도록 막아주세요. 여기서 A를 키우고 싶은 엄마의 마음을 담은 편지입니다. 아름다운 난지도, 아름다운 놀고운 하늘공원을 지켜주세요. 저희가 함원경과 조정원과 함께 잘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보신 그대로 한 시민이 건넨 편지를 읽은 모양인데 지금 마포에 가장 지금 뜨거운 이슈, 마포 지역 구민들의 추가 소각장 설치 반대. 이거에 대해서 뭐 저기에 이제 출사패던 의원들과 함께 뭐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서 할 도리 다하겠다 뭐 이런 포부를 밝힌 겁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마포가 특히 이제 정청래 의원 지역구에 소각장이 설치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소각장이 우리 지역에 설치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어찌됐든 간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일단 약속은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일단 오늘도 그렇고 지금 아마 이 지금 저녁 5시 42분인데요. 한동훈 위원장이든 이재명 대표든 이제 각 지역별로 이재명 대표는 본인 지역구 개항을 감싸는 일정들을 쭉 서울 돌고 소화하고 있고 한동훈 위원장 앞서 말씀드렸던 여기 마포, 용산, 중성동, 광진 그리고 쭉 이어지는 서울 수도권, 서울 북부까지 이어지는 일정들을 쭉 잡아놨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현장에서 두 대표의 의미 있는 메시지가 있으면 바로 실시간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국민의힘의 TV 광고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 영상 한번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정치개혁 가능할까요? 불체포 특권 포기. 또 말로만 하겠죠. 지금 합니다. 국회의원 수를 줄인다고? 아니 못하지. 지금 합니다. 정쟁보다 정책을 우선하는 국회. 맨날 그러지. 지금 합니다. 발목 잡는 정치 말고 일하는 정치요. 지금 합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진짜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합니다. 말뿐인 정치가 아닌 실천하는 정치로. 정치개혁. 국민의 힘이 지금 합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국민의힘의 TV 광고 오늘 공개된 영상 처음으로 한번 만나봤고요. 이현정 의원님. 네. 사실 지난번 빨간색으로 그러니까 강북 지역에서 용산 정도만 빼면 당시 민주당이 서울을 21대 총선에서 휩쓸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동훈 위원장의 지원 유세 첫날 공식 선거운동 첫날 움직임은 마포, 용산, 중성동, 광진.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여기도 동대문, 강북 도원, 노원, 남양주, 의정부. 아무래도 지금 저 지역에서 이기지 못하면 수도권에서 조금이라도 의석을 뺏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난번 지원 유세 마찬가지로 험지순례,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열세 지역만 몇 차례, 두 번, 세 번 집중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 지역의 국회의원 지역구가 48개입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 8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지난 총선 때 굉장히 어떤 좀 괴멸적 패배를 했기 때문에 지역구가 줄어들었는데 지난 지방선거 때 오세훈 시장이 나섰을 때는 서울 지역의 거의 전 지역에서 다 승리를 했습니다. 각 동별로도 거의 대부분 지역을 승리를 할 정도로 상황 자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해 9월 달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등등으로 인해서 그때 나타난 여론을 보면 굉장히 안 좋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올 연말부터 조금 나아진가 했더니 다시 지금 이 지역들의 지금 여론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요, 여론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른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이 중도층들이 꽤 많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선거 이슈에 굉장히 민감한 지역입니다.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 소속의 자치단체장들이 있는 지역들, 예.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탈환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도 결국은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인해서 지금 어제 그 발표했던 국회 세종시 본원 전체 이전 같은 경우도 보면 결국 영등포와 그다음에 이제 양천 그다음에 이제 있던 동작을 이어지는 이 지역의 어떤 호재들 마포라든지 이런 지역의 호재가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금 지원 유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이재명 대표 행보도 만나보기 전에 잠깐만요 서영주 부대변인님. 네. 그 물론 개항 지역구에서 이 대표가 그 선거운동 공식적으로 시작했지만 오전 10시 용산역으로 강조한 건 아무래도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런 해석이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의 전체적인 목표 그다음에 국민들이 바라는 부분들은
2년 동안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아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안 되겠다 바꿔보자. 그러니까 민주당의 구호 자체가 못 살겠다 바꿔보답니다.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을 보면요, 3년도 너무 길다. 그다음에 또 소나무당인가요? 거기도 이제 좀 강하게 얘기하지만 검찰 정권을 종식시키자. 이 세 가지의 어떤 이런 구호들이 먹히기 시작한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정권 심판의 여론 자체가 들끓어오르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거를 상징적으로 용산을 가는 것이고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 두 얼굴로 치르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종서 보조대사 임명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 대파 물가 부분에 대한 실정, 그다음에 의대 정원에 대해서 지금 이 민심이 안 좋게 보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축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갈피를 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좀 숨기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워서 예. 이번 총선의 심판 대상은 윤석열 정부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출정식이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산, 뭐 대통령실 있는 용산에서 10시 출정식, 용산역 출정식 얘기를 만나봤다면요. 좀 더 구체적인 민주당 흐름을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